2020년은 아마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초반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공식적으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역병이 이제 발병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확산됨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예상과 달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영어에서는 락다운, 우리 미국식 발음으로는 락다운, 그리고 아마 영국식 발음으로는 록다운,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두 개가 다 쓰고 있는데 그냥 오늘은 제가 락다운으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 단어 그 락다운, 락은 L-O-C-K, 자물쇠란 뜻이에요. 다운,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영어 단어 그 락다운은 움직임, 행동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동 제한 명령이나 봉쇄령의 뜻으로 이제 이 말이 쓰이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발생하면서 자주 이렇게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우리가 공장이나 업체나 가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셧다운을 한다 그럽니다. 셧다운. 근데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동 제한 이런 걸 걸게 되면 우리가 락다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이야기하느냐, 영국에서 발행이 되는 콜린스 사전은 2020년 올해의 단어로 락다운을 선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올해 락다운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에 그 많은 단어가 있는데 2020년도의 단어는 락다운이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 12월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확산이 되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이제 취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 락다운을 이제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그러한 그 락다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통행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락다운이 통행 금지까지, 그것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락다운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제가 가서 어제 코로나 그 상황을 봤더니 현재까지 7,520만 명이 확진이 됐다. 전 세계 인구의 한 1% 정도가 확진이 되고 167만 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우리나라 통계를 가서 보니까 지난 며칠 동안 하루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서 3단계 락다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한마디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의 의료 체계를 믿고 성도들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좀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수용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질병 퇴치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 방역의 그런 의도로 사용하려는 듯한과 같은 그 움직임이 있었고, 또 감지가 지금 되고 있고,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염병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이제 협력하는 것이 좋은 시민으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하시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옳고 저건 틀리고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 판단을 하되 이게 위생의 문제, 또 전염병 확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 우리 성도들이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를 하면서도
또 정치 방역으로 이게 흘러가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문제, 여기로 이제 이것이 확산이 될 때는 교회가 또 단호하게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악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락다운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국가 중에 제일 좋은 국가가 미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다음엔 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어찌든 이렇게 좋다고 하는 미국도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 큰딸하고 제 막내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딸 막내딸이 각각 손자 하나 손녀 하나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제게. 근데 이 아이들도 그렇고 전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 막내딸이 올해 이제 손자를 이제 하나 낳는데, 그 손자는 아마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 누나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카톡으로 통화하는 제 아내 할머니, 여기 외에는 아마 다른 사람이 있는 거를 생각을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갇혀 지내는 가운데 큰딸이 제게 간단한 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얼마 동안 갇혀 지내는 것도 이처럼 힘든데 지옥불 속에 영원히 갇혀 지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 이런 코비드-19 같은 이런 질병과 고통 그리고 락다운이 없는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는 또 7년 환란기,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 신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는 종말의 일정표 이렇게 좀 제목을 잡고 제가 좀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그래요. 좀 뭐랄까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좀 생기는가 이걸 좀 한 시간에 걸쳐 좀 요약해서 나누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우리 큰아이는 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딱 50분에 좀 정리하는 거, 또 제가 그런 일들을 좀 좋아하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봐서 종말의 일정표 이거 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순차적으로 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여기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성탄절 추리를 만들어 놓거나 뭐 교회 예배당을 장식하거나 아니면 또 성탄절 예배라고 해서 특별히 하루를 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12월 25일은 실제로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10월 초중순경 장막절 시즌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 반을 정확히 사신 뒤에 장막절에서 6개월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유월절이 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14일에 17일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뭐 장식을 하거나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그러니까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이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맨 끝부분에 있고 참 눈도 내리고 참 모든 것이 정말 기뻐해야만 할 이와 같은 그런 시즌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자체는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락다운 이야기를 좀 하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 락다운과 지옥, 지옥도 여러분 락다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코로나 락다운과 지옥,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옥이 어떤 데고 지옥의 락다운이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경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지구와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구와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에 따라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그렇죠, 우리가 펄슨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정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지정의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이제 타락하면서 짐승처럼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짐승과 같으냐? 모든 것이 그냥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가 이게 창조가 된 거,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예를 들자고 하면 하늘이 이렇게 넓은데 자기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는 그러고는 하늘이 좁다거나 하늘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 뇌도 못 봅니다. 이 뇌 보시는 분 있어요? 자기 뇌? 뇌도 못 보는데 근데 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뇌도 못 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뭐 뛰어난 것 같고 우수한 것 같아도 본인의 뇌도 본인이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냥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우리 몸을 한번 가서 들여다보세요. 거울 앞에 가서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렇게 보시고 특별히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보시라고. 이게 눈이 보통 작품인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또 밖에 나가서 우주공간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한번 보세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이게 모든 게 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식물과 동물, 이 창조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덩어리 아니면 흙탕물이 이렇게 해도 되고 달도 되고 사람의 눈도 되고 손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흙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그런 일은 이 우주 공간 어디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휴대폰, 자동차, 집, 식기, 의자, 여러분 안경 뭐 할 거 없이 의자 모든 거 다 누가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길 수가 없지요. 근데 어떻게 휴대폰, 자동차, 집, 식기, 의자 등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냥 생길 수 있어요?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까? 몸 안에 수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어요? 흙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세포로 변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믿음이에요. 이거 뭘 믿는 거냐?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크기가 말 그대로 원자 폭탄처럼 큰 겁니다. 이런 믿음을, 이걸 성경은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온 우주공간이 있는 그대로 있는 거라고 믿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시는 모든 게 옳은 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justice, 정의, 그 다음에 의, 공의 얘기할 때는 righteousness, 옳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법무부가 있고 모든 나라에 법을 집행하는 그런 그 어떤 행정기관이 있어요. 법무부가 Department of the Law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법무, law를 하는 데구나. 아닙니다. 법무부 이름이 뭐예요? Department of Justice예요. 정의를 집행하는 이와 같은 행정부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어디가 검찰청이 있는 겁니다. 또 삼권 분립에 따라 법으로 정의를 판단하는 사법부가 따로 있어서 수많은 판사들이 거기에 이제 속해 있어요. 자, 이렇게 검사들, 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정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정의. 왜 정의를 집행해야 되냐? 정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사회와 국가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카오스라는 얘기 들어봤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그 판결 여기에 승복하며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정의의 개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러면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옳고 그른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옥의 락다운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사랑만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지옥의 그 불 속에 영원 무궁토록 락다운을 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법관들이 내리는 그런 판결 한번 여러분 가서 보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정의가 뭔가. 정의는 바르게 행한 사람에게는 보상해 주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는 게 정의예요. 맞습니까? 예, 바르게 행한 사람에게는 보상해 주고, 그렇죠? 바르게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형벌, 페널티를 주는 게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을 시키는 게 정의입니다. 횡령하면 어떻게 해요? 배상하게 하고, 횡령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에 합당하게 뭐 20년을 감옥에 가서 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생각해요? 참고 정의로운 일이다,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왜 동의를 하느냐? 그렇게 해야만 나머지 선량한 시민들이, 그렇죠, 여기서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가 구현이 돼야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렇죠,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정의를 집행할 때 우리가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감옥에는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든 사람들이 따로 구분이 돼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따로 모은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서 거기 좀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교도소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회의 정의가 구현이 되고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자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자, 참된 사랑을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많이 목사님들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13장 1절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사랑은 참 정말 인정을 베풀고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13장 6절에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은 정의를 행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한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야기할 때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그 부분까지가 포함이 돼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사형당하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정의가 집행이 돼야 그래야 모든 사회가 공의로운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는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옥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예요. 하나님 자체가 정의고 그 완전한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옳지 못한 게 우리 하나님께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법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설계하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 설계하는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으세요. 그 장소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 사회에서도 이 사회에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사람을 따로 모으잖아요. 감옥에 모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따로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 따로 모으는 그런 장소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한다. 영어로 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헬을 만들었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영존하는 불, 홀홀 타오르는 그 불, 하나님이 특별 장소를 마련했는데 이 장소는 1차적으로 사람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타락한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영원히 타는 그와 같은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사람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우주공간, 이거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는데 이걸 만드시기 전에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거의 영원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영적인 창조물들, 그 안에 천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룹도 포함이 되어 있고 스랍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등급의 그 천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하늘의 영적인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와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존재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사야서 14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이에요. 그 마음속에 불법이 생성되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 창조물이 창조자를 배신하고 대적하고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영원 무궁토록 가두기 위해서 이 지옥 불 속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창조물, 영적인 그런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주공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예,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이 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성경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우리 성경 빌리버들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6천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우주공간의 모든 것도 6천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 6천년의 그 역사는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온갖 노력을 통해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투장이 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전투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영원히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미래의 영원이 오는 거예요. 미래의 영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이라고 한 타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잠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다. 이게 모든 게 끝나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온 우주 공간 이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옵니다. 이 세상을 예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한다. 예, 계시록 21장 5장 가서 5절 가서 보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 과거의 영원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타임이 시작해서 지난 한 6천년 지금 지났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시 새롭게 되면서 온 우주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이와 같은 영역 안에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자, 그래서 지옥은 이렇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특별 장소가 지옥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이와 같은 존재들을 따로 구분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이 발을 뻗고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가 가서 어떻게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쪽을 넘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셔서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딱 찍어갖고 내 혀를 서늘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손가락에 찍어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데가 지옥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몸이 불 속에 들어가면 뭐 2시간 3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없어져도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몸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시 한번 부활해서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져요. 말도 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와 같은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그 몸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그 불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옥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국을 주시려고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얼마나 힘이든지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또 가서 보니까 이 지옥은 영원히 존재한다. 계시록 14장 11절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여러분 이렇게 뭘 태우면은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일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아니 이거 지옥이 이거 감옥이나 이런 거는 그냥 사람이 꽉 차면은 새로 지워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옥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장 14절 가서 보니까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 없이 자기 입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옥이 스스로를 확장해서 들어온 사람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 뭐야, 뜨거운 데가 있고 좀 덜 뜨거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년 감옥에 사는 사람도 있고 5년 사는 사람도 있고 1년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그가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정의가 집행이 되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근데 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좀 덜 심각하게 어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맞추어서 등급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락다운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요. 거기서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계시는 쪽으로 옮겨갈 수는 없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무슨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 다시 한번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지옥의 락다운에 한번 걸리면 영원 무궁토록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뭘 마련해 줬어요? 블랙홀을 보여줬잖아요. 블랙홀. 블랙홀이 다 이런 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블랙홀 같은 걸 만들어주면서 지옥이 저런 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 생각하니까 야, 살인한 사람, 머릿속에 또 가늠한 사람, 횡령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가난한 자 억압하는 사람 뭐 등등해서 머릿속에 막 떠오를 거예요. 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벌써 마음속에 떠오르죠. 저 사람 지옥에 갈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그 정의로운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로마서 가서 보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군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가서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옥 불 속에 누구나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영어 가서 보니까 no, not one, no, not one,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그 선, 그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했잖아요. 누가 지옥에 가냐?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죠? 뭐 살인자, 거짓말쟁이, 뭐 엄청나게 나쁜 일 한 이런 사람, 이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No, not one.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의 차이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나니까 운명이, 마귀가 가야 될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태어나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착하게 산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선행을 좀 많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키재기다,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다.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어떤 종교, 체제, 인간의 어떤 철학, 문화, 교육,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모두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잖아요. 인간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에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인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의로운 분이냐, 지옥에 가 있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내가 이렇게 처벌받는 건 공의로운 처벌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의로운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 대신 속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어로 vicarious sacrifice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신 속죄, 이것이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흘러나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무언가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죄 지은 자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 속죄 시스템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 지은 자가 계속 다 죽으면 인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무언가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신 속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이와 같은 희생 예물, 어린 양이든 짐승 어떤 걸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놓으셨어요. 어린 양이든 소든, 그렇죠, 무슨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죄가 잠정적으로 어떻게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4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식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죄들은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이고 일시적으로는 덮어도 죄들을 영원히 제거하는 거는 이 짐승의 피는 불가능, 이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왜 짐승을 죽이고 덮어주셨냐, 그 의도는 이것들은 다 예표요, 그림자요, 앞으로 다가오는 완전한 희생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구약시대에도 뭘 요구하셨냐,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짐승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바쳐야 산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피를 흘리고 짐승이 죽을 때 내 죄가 속죄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후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바치는 걸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짐승을 가져다 바칠 때 믿음을 가지고, 이 짐승이 죽을 때 내 죄가 속죄가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친 그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거 안 되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안 되잖아요. 백인만 구원받는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만 구원받는다, 어느 나라 특정한 나라에 산 사람하고 안 되잖아요. 빈부 귀천 인종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다다른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주인을 알아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 지식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많은 걸 배우지 못했어도 내 주인이 있구나 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딱 자기에게 선포가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메시아가 뭐예요? 여자의 씨란 말이에요. 여자의 씨. 여자의 씨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짐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으로 덮어줄 수 있지만 짐승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를 영원 무궁토록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온 우주 공간에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인간이 되어야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 수태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거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둘이 정혼을 했는데, 그렇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수태가 된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마리아를 이대로 해서 본보기로 삼으면 사람들이 돌을 맞고 죽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원치 않아서 몰래 버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여 마리아 몸 안에 수태된 것, 그것, 그건 뭐예요?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는 사람의 손에 의해 된 게 아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가 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서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그렇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처녀 탄생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리예요. 동정녀가 아니고 처녀입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아니고 처녀예요. 예, 이 처녀 탄생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고 드디어 세상 죄를 이번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옥의 모든 형벌을 다 당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완전 무결한 속죄의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황소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수소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실 때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그 속죄 사역을 마무리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슬,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인간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몸소 실증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아주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이 대신 속죄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지옥의 형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누가 대신 당했냐? 예수님이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어요. 만족이 됨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 천하의 공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분,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담당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요셉아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냐?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도록 해놓은 게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락다운을 피할 수 있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개나 소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물이, 그렇죠? 창조자가 해놓으신 그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불법 가운데 수태가 돼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을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행이니 지식이니 학식이니 명예니 이런 모든 거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 누더기 쓰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영원무궁토록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들이 영원무궁토록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무궁토록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느냐,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바로 나인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냐고, 지옥 불 속에서 멸망하지 않냐고, 영존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누구든지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옥의 락다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돈 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베팅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주인공은 크리스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타, 이 사탄이 속임수의 대가잖아요. 여러분, 사탄을 다시 조합해보여요. 거기 산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속임수의 대가예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맞아서 한 닷새 정도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고 우리도 이제 휴가를 갔는데, 이 좋은 시즌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락다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뭐가 있어요? 지옥의 락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락다운. 얼마 정도 지속이 되냐? 영원 무궁토록. 얼마나 뜨겁게?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그와 같은 불 속에 영원 무궁토록 갇히는 일이 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원래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디에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구원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 그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신 속죄 희생물을 보내주셨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복이
아마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복이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